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들국화의 멤버 주찬권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인과 늘 동거동락해왔던 전인권 씨 역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동료애로 빛났던 두 사람의 진한 우정,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밴드 들국화의 주찬권 씨의 빈소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고 주창권의 빈소에는 가요계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고인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들국화의 전인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검정 재킷에 선글라스를 쓰고 등장한 전인권은 비통한 심경으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장례 첫날에 이어 이튿날에도 빈소를 찾은 전인권은 가요계 지인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1954년생인 전인권은 지난 79년 그룹 따로 또 같이의 보컬리스트 겸 기타리스트로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딛었고, 같은 해 개인 음반으로 솔로 가수로도 데뷔했는데요. 이후 1985년 최성원, 허성욱, 조덕환, 주창권 등과 결성한 포크 락 밴드 들국화로 큰 인기를 모으며 가요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인권은 1988년 사랑한 후회라는 곡으로 솔로 활동을 재개했고요. 89년부터는 자신의 밴드 가야를 이끌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탄탄대로를 달려오던 그의 음악 인생뿐만 아니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굴곡 많은 인생사 또한 그의 과거이기도 한데요. 가수 전인권은 1999년 필로폰 복용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2007년 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년 실형을 선고받아 춘천, 안양, 청주 교도소 등지에서 복역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먹은 거 사실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런. 너안 먹었어요. 출소 이후 단독으로 생방송 스타뉴스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0개월. 네. 독방생활 하면서 공책 하나로 노래를 한 40곡, 30곡 정도 만들었어요. 악기 없이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이라는 데가 나한테 도움을 준 거죠. 2007년을 포함해 총 5차례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전인권은 마지막 석방 후 1년 4개월간 정신병원에 있던 사실을 방송에서 밝혀 세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전인권. 그는 지난해 그룹 들국화로 원년 멤버인 베이스의 최성원, 드럼의 주찬권과 팀을 재결성해 새 출발을 알렸는데요. 내가 공약을 할게요. 전설이 될게요. 진짜 전설이란 무엇인가가 될게요. 당시 전인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참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마약 안 먹고 열심히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면 3개가 봐요. 절대로 안 하고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대한민국 전설의 밴드 들국화는 지난해 7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특별한 인생을 노래해왔습니다. 또한 들국화의 새 앨범 작업에 공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속사 측에 따르면 11월께 정규 음반 발표 계획이었지만 전인권, 최성원 씨와 상의하에 앨범 발표 시기를 다시 얘기해야 할것 같다며 고인을 추모하는 앨범이 될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던 만큼 최근까지도 새 음반 작업을 해왔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고인의 유해는 화장 절차를 거친 뒤 분당의 한 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